안녕하세요. 삼도공동정입니다. 오늘은 태풍 카누르로 인하여 지난번에 세워두었던 옥수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리 쭉 돌아보시면 저쪽 편에 풀이 무성하게 자랐던 곳은 1차로 옥수수를 수확한 곳이고 이쪽 중간에 옥수수 잎이 조금 보이는 곳은 조금 전에 지금 옥수수대를 자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주변 분들과 지인들과 이것을 나눔하기 위하여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도 보시게 되면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도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란이나 노루라든가 이런 것들의 배설물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옥수수밭도 고란이나 이 노루들이 와서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배설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동물들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실은 짓밟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옥수수도 태풍도 태풍이지만 이러한 고란이나 이런 놈들의 영향으로 아주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 야생동물들의 배설 흔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 지역은 그래도 고란이나 노루의 피해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멧돼지 피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무난하게 수확을 다 마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너무나 사실 땡볕에 덥고 힘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나눔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도 옥수수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한 내년에도 더욱더 맛난 옥수수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풀밭 속에서 자라는 옥수수가 이렇게 풀과 함께 자라는 옥수수가 제초제를 되도록이면 제초제를 사용해서 밭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밭에서 수확됐던 옥수수보다는 한 개월 더 만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잠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총정리를 해가면서 옥수수가 이렇게 태풍에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는 이러한 모습들에 저 자신도 사실 내년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또한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옥수수밭을 완전히 정리를 끝내고 나니까 후련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올해 만나다고 여러 말씀을 주신 댓글로 주신 여러 구매 고객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고 좋은 풍성한 옥수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